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요.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이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꽃이 제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부모에게 자식은 자식이기만 하면 돼요. 에덴의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아담이 재롱을 부렸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막 아담이 노력을 했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왜 그냥 좋아요? 자식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했을까? 막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춤도 추고, 재롱도 부리고, 막 애를 썼어요. 그냥 본성대로 살았어요. 본성대로.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아, 살아야지 하면서 숨을 쉽니까? 밥한 숟가락도 먹고, 아,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안 먹으면 죽어. 이거 생각하고 먹습니까? 그냥 맛있어 먹습니다. 그냥 숨 쉬는 줄 모르고 숨 쉬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그냥 유지되는 거야. 생명은 노력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면 돼요. 자식이라는 조건만 성립되면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좀 부족해도, 그 자식이 못나도, 그 자식이 철이 없어도, 자식이 탕자라도,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라는 그 확신, 그 진정의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네가 내 자식이다라는 것, 그 조건 외에 특별한 조건이 없어. 내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를 가면 외가의 그 외삼촌이 한의원을 했어요. 그래서 참잘 살았어요. 근데 그 외사촌이 내하고 나이 동갑이야. 내보다 몇달 늦게 태어났는데, 내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한 다섯, 여섯 살, 일곱 살, 이때, 가면은 그 친구하고 그냥 그렇게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때는 내가 가난한 줄 몰랐어요. 그 외사촌도 제가 부자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내게 열등감도 없고 비교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그 사촌은
보약도 많이 먹고 하니까 얼굴도 깨끗하고 옷도 좋은 것 입고 나는 막 머리에 부스럼도 나고 그랬는데도 내가 가난하다는 걸 모르는 나이였어요. 그 친구도 제가 부자라는 걸 모르는 나이야. 그러니까 둘이 그냥 좋은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눈물을 훔치는 게 이렇게 보여.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신 자식이 너무 남루하고 그 진정 조카는 참잘 입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 비교돼서 자식이 불쌍해서 운 거야. 비교된 나는 나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돌아오면 우리 어머니가 날 보고 울질 않아. 그냥 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외갓집 가서 외사촌하고 비교해 놓고 당신이 우는 거야. 집에서 보시는 나가 나야. 집에서는 나를 보고 웃어. 내 아들이니까. 근데 친정 가가지고 조카하고 비교해 놓고 당신이 우는 거야. 비교된 나는 나가 아닙니다. 나는 나지. 외갓집에서 나를 보고 우신 어머니는 나를 나로 본게 아니에요. 조카는 머리에 부스럼도 안 나고 깨끗하고 잘 크고 그 비교하니까 비교된 나를 보고 그랬단 말이야.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꿈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기쁘단 말이야. 그 마음이 기쁜데 말씀을 들어서 기쁜 나가 나야. 그런데 같이 신앙하는 교인의 비리나 교인의 뭔가 눈에 거슬리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분 좋은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 아닌 나를 가지고 사는 거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그럴싸하게 하고, 교인들도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기뻤어. 그런데, 어느 장로님 집에, 잘 사는 장로님 집에 가서 해놓고 사는 걸 이렇게 보니까, 내 마음이 한심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신나하는 나가 그 가짜지요. 그 마음이 가짜예요. 그 위선이죠.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직접 상대성을 띠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자리가 얼마나 수준 높은 자리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왔다면 대접받은 것은 완전히 시궁창 대접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의 자식으로 대접받았단 말이야.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사탄으로 대접받았어요. 만왕의 왕으로 모신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맞아 죽었어. 얼마나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딱 하늘을 대한 그 마음의 기준을 끝까지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그럴싸하게 하고 나보다 영난 환경 속에 갔다 오니까 마음이 찝찝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설교가 위선이지. 교인들이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이제 하나님 아들딸 됐다고 좋아해. 그런데 사소한 인간관계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 나그 인간 싫어서 안 간다. 그러니까 그건 뭐와 같나 하면 잠깐 간지럼 타니까 웃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복해서 웃은 게 아니고 간지르니까 깔깔거리고 웃다가 안 간지르니까 정신 돌아오니까 그저 멀쩡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네가 자식이라는 확신이 있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 확신이 있나? 그 확신이 있으면 그냥 네가 좋다. 부모는 자식이면 좋아요. 자식이 못나도 좋아요. 남의 자식보다 특별히 뛰어나게 공부 못해도 좋아요. 탕자라도 좋다니까, 탕자도. 성경에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재산 가지고 다 나가서 엉뚱짓하고 다 망조가 들어서 왔는데, 그게 좋아요. 왜? 자식이니까. 자식이면 돼.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자식으로서의 확실한 내 감정이 정립되어 있나? 그러면 그것으로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장미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뻐할까요? 그 말하고 똑같아. 그냥 피어 있어라. 그냥 네 꽃이면 된다. 설악산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올까요? 네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너는 그대로 있으면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라고 걱정할 것 없다.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된다. 그 마음이 확실히 내 마음속에 있느냐? 그러면 그 마음이 들어오면 생로병사도 다 해탈한다. 그 마음 가져야 됩니다.